안녕하세요, 학신입니다. 어제 자기 전에도 한번 쑥 훑어봤는데, 뭘 훑어봤냐면은, 슈피겐 코리아, 최근에. 슈피겐 코리아, 이거. 이거, 뭐야, 언제부터지, 이거? 봐봐. 내가 한, 얼마에 들어왔더라? 마이너스 한 지금 30%인가 40%인가 기억도 안 난다. 이 계속 떨어지는데, 돈못 벌고 그런 거 아니거든. 그러면 굉장히 싸다.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슈피겐 굉장히 싸다. 또 싸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코나이 싸다 말할 수 있고, 코나이 오르네. 오늘은 오늘 뭐 어제 나스닥이 3%가 박살났던데, 그나마. 그러고 인탑스 아직 싸고, 동개발 건설 쪽이지만 싸다라고 볼수 있고, 버는 거에 비해서. 월덱스는 다시 수치를 봐야 될것 같고. W게임즈 싸다. 진짜 이거는 국정도 없고, 게임 우리나라에 허가가 안 나서 그렇지 돈잘 벌고 있고. 뭘, 그러면 셀트리온 지금 가격은 싸지. 셀트리온은 오늘 최저가를 신저가를 기록했던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열받다가 더 살까 생각 중이. 이거 열받으면 내가 비중을 더 싣는 거는 떨어진다. 내가 비중을 더 싣는 거는 이렇게 최저가를 달리고 있고, 신저가를 달리고 있고. 최근 미운 오리 새끼들은 오늘은 빨간색. 신기하네. 하여튼 싸다. 그래서 비중을 싼 데다가 삼성이나 이런 거를 정리해서, 조금 헤지 차원을 가지고 있는 걸 정리해서 싹 옮길까 말까, 옮길까 말까 또 고민을 해봅니다. 끝.